안녕하세요, 캐리건이에요. 이거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시죠? 하는 거. 이게 영상 옛날에 만들기하고 뭐 할 때는 안녕하세요 하면서 시작했었는데 요즘엔 안 했죠. 딱히 이게 제가 등장할 일도 별로 없고 하는 게 댓글로 가끔 물어보시는데 그게 이유가 없어요. 이거 그냥 하는 거예요. 아니 그냥 있다고 할걸 그랬나? 뭐 아무튼 뭐 해볼까요 오늘은? 오늘은 할 게 없어! 이야, 연극 안 하더니 영상 한 번만에 소재가 바닥이 난 거 싫어? 헐! 뽀로로 어떻게 나왔어요? 이야, 연극 안 하더니 영상 한 번만에 소재가 바닥... 아니 같은 말 두 번 하지 말고.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? 네? 뭐가요? 왜 인형극 안 하고 혼자 놀아요? 아 그게요? 변명할 생각인가요? 네 들어볼게요. 그게요, 제 영상을 그 처음부터 쭉 보신 분들 알겠지만 네 이게 처음에는 그림 채널이었거든요? 네 그러다 만들기 채널이 되고 네 그리고 연극 채널이 됐죠? 네 그리고 지금은 캐리곤이 나와서 네. 내가 너무 빠르잖아. 뽀뽀 캐리곤이 나와서 생쇼 이것저것 직접 해보려는 채널이 됐는데요. 그런데요 이게 2015년에 시작한 채널이거든요? 아 맞네. 그게 2015년 5월인가 6월인가 6월이요. 맞아. 그 로봇 나오는 거 뭐냐, 그 뭐 모닝맥카드 터닝맥카드 터닝맥카드에 나오는 그 해반? 에반 에반인가 하는 그 자동차 그린 게 처음이었죠? 맞아요. 그게 벌써 근데 3년 전이거든요 그게. 아 3년이면 병아리 반에서부터 봤어도? 네 벌써 유치원은 졸업하고 네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겠는데요? 네 아니 그래서 내가 아니고 그래서 왜 인형극 아 그래서 높아진 연령대 맞추기 위해서? 아 맞아요 그거 연령대 맞추기. 아 그거 나도 잘할 수 있는데. 네? 그거 나도 잘할 수 있다고요. 에이 뽀로로한테 무리죠. 할 수 있어요. 연령대 좀 높은 개그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. 예를 들면? 예를 들면은 그 어? 뭐 막 잠깐만 왜요? 그건 연령대가 너무 높은 개그네요. 에이 초등학생용 개그죠. 뭐 한 초등학교 75학년? 그거 우리 아빠보다 나이 많은데요? 아니 그니까 방금 한 개그가 그렇다니까요. 아무튼 할 수 있어요. 아, 방금 한 거 보니까 안 되는 거 같은데. 그럼 승부다 캐리곤! 무슨 갑자기 반말 나와 이 채널의 등장권을 두고 승부하는 거다! 그럴 수 없어. 그러다 지면 어떡해! 충격 실화 자기가 조종하는 인형한테 질까봐 겁먹은 남자가 있다? 그러지 말고 같이 나오면 되죠. 어떻게요? 뭐 그냥 우리들이 장난감으로 대결도 하고 그럼 등장권을 두고 승부를 하는 거다! 왜 때려요? 왜? 아유 저도 모르게 그만. 그럼 똑같이 한 대만 맞죠? 어우 싫어요 무서워요. 충격 싫어! 이 세상의 영웅! 공평하게 딱 한 대만 맞죠? 싫어요. 맞죠? 아 싫어요. 이대로 끝내면 재미없는데. 확실히. 영상 보는 모두들은 다 한번 맞는 걸 기대하고 있을 텐데. 에이 설마 그러니까 에이. 아니 진짜로요. 그래야 재밌다고요. 진짜요? 아니 진짜라니까요. 에이 캐리곤 TV 이제 재미없네. 재미없어. 알았어요. 대신 살살 쏴주세요. 자 이제 눈 감으시고. 무서워. 자 그럼 이제 쏩니다. 하나 둘 셋 한번 쏠게요. 자 하나 둘 셋. 오이